오늘은 말하는 플라스틱 줄 실험을 해보겠습니다. 먼저 말하는 줄은 손톱 끝으로 가볍게 잡고 플라스틱 줄을 쭉 긁어주세요. 긁는 속도를 조절하여 긁어보세요. 컵에서 마치 해피 버스데이라는 소리가 들립니다. 무슨 소리로 들리나요? 말하는 플라스틱 줄은 살펴보면 이 줄 안에 미세한 홈이 있는데 이 홈들의 간격과 길이가 다른데요. 손톱으로 긁을 때 홈들을 지나가며 진공을 만들어내는데 이 진동이 종이컵을 떨리게 만들며 소리가 나게 됩니다. 이 홈들을 확대해서 보겠습니다. 홈들의 간격과 길이가 다 달라서 종이컵을 떨리게 만들면 소리가 나게 됩니다.